몇 년 전 드레스 색깔 논란 종결하는 짤. 개그맨 유민상이 먹는 짬짜면. 여친 없는 사람들 꿀팁 준다. 이거 해봐라. 리얼 여자랑 깍지 끼는 느낌이다. 따뜻한 물로 하면 좋고 깍지 끼고서 손가락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하면 더 실제 느낌이라 기분 묘하다. 는 실제로 여자랑 손 잡아본 적 없음. 무술 31년차 되면 잔기술만 생긴다 이 말이야.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낀 건 조카들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23,900원만 달라고 했을 때였다. 형제가 쌍으로 로또 당첨. 푸딩의 효능. 어린이 성장 성인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생각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피서객의 일침. 한철 벌어서 1년 먹고 산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이 제일 싫어요. 왜요? 저희는 1년 내내 일하고 살거든요. 장모님께서 회수를 거부하시네요. 며칠 전 가족 여행을 장모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그 차에서 유일하게 와이프만 완전히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장모님이 생산 및 판매 자신이 리콜 요청드립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구매 확정하지 않았냐고 와이프는 뒤에서 헐. 제주도 탕후루의 위험. 제가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통길로 만들어져요. 주먹만 해요. 근데 진짜 딸기보다 맛있어요. 시간 되면 꼭 가봐요. 제주도 드디어 귤을 처리할 방법이 생겼군. 후훗. 맛이 느껴지는 사진. 아이스크림 맛보다 나무 스푼 맛이 더 잘 느껴짐. 부모님이 오빠 왜 낳았는지 알겠네. 라면 진심 겁나 잘 끓여. 면발 미친 듯. 궁피들만 이해하는 공포 상황. 미피. 교통사고 난 거 그리 심하지도 않네. 궁피. 레토나 1호차. 나 애플워치 샀다. 내 인생 첫 거짓말하기 시작한 계기. 팩이 터지는 PC방 여자 알바. 3시에 면접 오라고 했음. 3시 딱 되자마자 앞에서 마비랑 아이온하며 5시간째 뽀기고 있던 여자가 일어나서 카운터로 오더니 알바 면접 보러 왔어요. 사장님이랑 나랑 빵 터짐. 그 다음에 이력서도 간단한 걸로 가져와라 했더니 여기서 뽑을게요 하고 PC방 프린트로 뽑아주더라. 이때부터 패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간 협의하는데 원래 카운터 보면서 게임은 하지 말라 하잖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나 웹서핑은 그냥 넘어가주는 편인데 게임은 아무래도 안 좋지. 그래서 사장님이 게임은 안 돼요 했더니 그럼 켜놓고만 있어도 돼요. 이번에 마비 이벤트에서 1시간마다 쿠폰 주거든요 라고 답함. 나 뒤에서 커피 타다가 웃겨 죽는 줄. 시급 만원 아니라 최저라도 좋으니까 게임은 켜놓게 해달래. 채팅 말곤 안 한다고. 면접 끝난 후 다시 자기 자리 가서 아무렇지 않게 컵라면 사서 먹으며 게임. 결국 알바 통과. 사장님 왈 애가 팩이 있어 보여 좋더라. 인강 촬영 중에 강아지가 문 열어달라고 긁어서 할 수 없이 안고 수업함. 귀신이 없는 이유. 할아버지가 장난기가 좀 많았었음. 그래서 죽기 전에도 웃으면서 나한테 누구야 귀신 있는지 궁금하지? 내가 귀신 되면 꼭 네 앞에 나타나 보마. 나도 궁금하다 이랬는데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더라. 티라미수 처음 먹어봄. 맨 밑에 빵 깔려있고 크림 왕창 있고 맨 위에 초코가루 뿌려져 있길래 비벼서 먹는 줄 알고 비벼서 먹고 있었음. 편의점 누나가 보더니 당황하면서 그냥 퍼먹는 거라고 해서 쪽팔려서 들고 아예 하고 도망쳐 나옴. 그림쟁이 고통의 상황. 그림을 어서 멈춰. 왜? 배경 레이어에 그리고 있다고. 어서 그림을 멈춰. 왜? 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와이프의 신박한 파업 논리. 오늘 저녁 파업. 이응이응. 치킨 햄버거 피자 택일. 파업을 하려면 조합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What do you like to eat? 내 몸이 과반이야. 몸무게가. 헐. 설득당했네요. 저녁에 햄버거나 먹어야겠어요. 아니 아빠가 초 꽂는 거 귀찮다고 이래함.
휴가 사진의 비밀. 중2 아들놈이 시험 망친 후 보낸 카톡에 빵 터짐. 시험이란 연애 하나 봄. 당연 첫 시험이니까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밤 시험 노려봄. 대학교 복학해서 일반인인 척 발표하는 차은우 본 대학생. 친구가 보여준 영어 발표하시는 16학번 이동민 차은우님을 보았어요. 차은우 아닌 척하는 게 제법 웃겨요. 일단 발표인데 마스크 끼시고 안경까지 야무지게 끼심. 근데 일단 눈이 너무 존잘이야. 사슴. 그리고 뒤에 트로피 어떻게 숨길 수 없었습니까? 그리고 매종 키친의 맨투맨 대학생이 맞습니까? 아니 입을 수 있죠. 입을 수 있는데 겁나 귀엽다. 유 딱히 다려라. 아 근데 진짜 대면 왜 안 하냐. 이동민아 구분 뵙고 싶다. 마트 갔는데 오랜만에 짜요짜요가 모여서 샀고 자기 건 줄 알고 흥분한 고행이. 내가 먹기 시작하니까 충격받으셨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면 갑자기 DMZ의 할머니가 뭐 캐고 계심 앵머이 하고 보면 갑자기 할머니가 푸드덕 푸드덕 하면서 날라감 독수리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뻥치지 말라고 한 캡틴 Q. 머리에 벽돌 하나 올려놓고 무한마로 벽돌 깨는 느낌. 알코올계의 타노스임. 기억의 절반을 제거한 누가 그러더라. 친구가 저 술 마시고 손가락이 아홉 개뿐이라고. 한 개는 안주로 씹어먹었다 했는데. IQ 떨어진다는 그 술. 저거 진짜 마트에서 팔길래 싸다고 하고 소주랑 같이 먹고 다음날 지하철 바닥에서 잤음. 그때는 2G폰 시절이라 지금 폰이었음 분명 유튜브에 떴을 거임. 고등학교 이거 마시고 아스팔트 혓바닥으로 할거 전봇대 구멍에 손 집어넣었다가 안 빠져서 동네 아줌마가 신고해주고 난리도 아니었음. 오래전 21살 때 친구네 부모님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가신다 하여 술 겁나 먹고 친구 집 가서 캡틴 큐 나폴레옹 치즈랑 먹다가 친구 아버지께서 술 담그는 게 취미라 그중 하나 먹자 해서 정력에 좋다는 마늘주를 다 먹어버렸죠. 다음날 친구 부모님 싸우고 바로 올라오셨고 거실에서 퍼자는 우리 발견. 막 야단치시는 와중에 친구 어머니께서 마늘장아찌 국물은 다 어디 갔노? 이거 먹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형님이라고 했지. 학생 때 실연당하고 잔디밭에서 컵라면 육개장 생라면으로 안주삼아 캡틴 큐 먹다가 선배가 와서 둘이 마시다가 어느 순간 육개장 스티로폼 껍데기가 없어져서 놀랬습니다. 안주로 스티로폼 드셨습니까? 그게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의문입니다.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자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